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아멘. 나를 위한 방법.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그 변두리만을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저에게 주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을 아는 문제를 놓고 애씁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시작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길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분명하게 보이기 위한 어려움도 감수하실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색.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길은 종종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있으며 나의 은사와 성향에 맞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